근데 이렇게 오일 베이스의 요리랑 먹어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두부면이랑 소스가 같이 들어있는 두부면 키트가 출시가 되었어요. 두부를 오븐에 구워서 만든 크럼블을 넣었다고 합니다. 짜장이랑 매콤 라구 파스타 두 가지 맛이고요. 이렇게 한 박스에 소스 두 개, 넓은 두부면 두 개가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전자레인지에 할 수도 있고 팬에도 하실 수 있는데 둘 다 2분이면 완성이 되는 아주 간편한 제품입니다. 그럼 직접 한번 요리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네, 두부면 매콤 라구 파스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두부가 크럼블이 되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식감이 되게 살아있고 또 두부면이 소스가 진짜 잘 배거든요. 그래서 파스타 소스가 면이랑 두부 크럼블에 잘 스며들어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짜장면도 먹어볼게요. 이거는 오이를 올려서 먹겠습니다. 저희 풀무원 짜장 소스가 원래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두부면이랑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두부면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몰랐던 분들은 이 키트 사서 한번 먹어보시면 편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부면 넣어서 감바스 만들었는데 이렇게 바게트 빵에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을 올려서 면도 먹어볼게요. 네, 감바스는 평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메뉴인데 두부면 넣어서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일 베이스의 요리랑 먹어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비빔국수도 아까 만들었는데 얘도 먹어볼게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국수 같은 거 많이 해드시잖아요. 근데 두부면이 이게 물에 안 삶아도 되니까 특히 더울 때 여름에 요리할 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두부면으로 파스타 같은 서양 요리만 해봤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약간 매콤하게 고추장 넣어서 만든 비빔국수도 두부면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번 여름에 꼭 한 번씩 해 드셔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두부면 요리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풀무원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